분당 프라이드 시티는 현대건설 GS건설 컨소시엄 사업으로 현대건설이 두 블록, GS건설이 한 블록을 맡아 시공한다고 하네요. 지하 4층, 지상 35층 28개 동에 아파트 총 4,034가구가 분양됩니다. 분당 프라이드 시티의 입주는 2024년 8월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머니앤더시티의 김노향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남입니다. 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경기 화성 봉담의 내리지구에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서 오는 5월에 봉담 프라이드 시티가 분양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GS건설과 현대건설의 공동 컨소시엄 사업으로 분양이 되고요. 두 블록은 현대건설이, 그리고 한 블록은 GS건설이 맡아서 시공을 한다고 하네요. 입지 설명에 대해 부탁드립니다. 예, 화성시를 좀 먼저 크게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쪽에는 동탄신도시 2기까지 거의 이제 개발이 마지막 단계에 이르는 상태고, 서쪽에 봉담이 있죠. 고속도로 기준으로 하면은 동탄은 이제 경부고속도로를 잡고 있고, 봉담 같은 경우에는 제2순환고속도로, 그리고 또 조금 서쪽에는 서해안고속도로를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 수인분당선 어천역까지는 대략 한 3km 정도 이동하면 도착할 수가 있겠는데, 아직까지는 전철보다는 도로망을 통한 이 교통망이 더 중요한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리지구와 굉장히 인접해 있는 곳에 이제 매봉로를 통해서 봉담 2지구로 자유롭게 뭐 이동을 하실 수도 있겠고, 그리고 차후에 내리지구 남단으로 새로운 도로 신설을 또 이제 검토 중에 있어서 도로망을 중심으로 한 교통요건 개선은 뭐 꾸준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입지를 살펴보실 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기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고 계시는가, 또 앞으로 뭐 어떻게 더 인구가 늘어날 것인가를 보셔야 될 텐데, 화성이 군에서 시로 승격된 이후에 약 20년간 인구가 4배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증가가 이루어진 거죠. 그 가운데에서도 약 20만 명 정도의 상주 근로자를 확보하게 된, 그러니까 단순히 서울에서 밀려서 뭐 서울로 출퇴근을 하는 그 위성도시로서의 성격이 아니고 화성시 자체의 직주근접 수요가 상당한 곳이다라는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봉담지구 그 일대가 총 광역지도로 보시면 수원 권성구랑 행정구역에 맞닿아 있습니다. 따라서 수원에 소재하고 있는 업무시설들, 또 화성시 자체에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그 직장인들의 직주근접 수요가 상당히 많이 몰려있는 곳이어서 그런 점에 초점을 맞춰서 입지를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봉담 프라이드 시티는 삼봉산 자락에 위치한 요즘 그 인기가 있는 숲세권 단지라고 하고요. 지구 내 15%가 연결 녹지, 경관 녹지, 어린이 공원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 그리고 단지 내 조경 면적이 무려 48%에 달하는 거의 절반이고요. 요즘 새 아파트들은 무엇보다 교육과 보육 서비스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입주 시점에 맞춰서 1블록과 2블록 사이에 신설 초등학교가 예정되어 있고요. 봉담 지구 내에는 봉담 중과 봉담 고가 있다고 하네요. 신설 초등학교 안에는 국공립 병설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있는데 시간제 보육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해요. 단지 내 초등학생들은 방과 후에 부모가 그 출근으로 인해 자리를 비워도 그 케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돌봄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돌봄 센터가 설치되고요. 맞벌이 부모들에게는 무엇보다 그 솔깃한 정보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 블록에는 종로 M스쿨 입점이 계획되어 있고 단지는 수영장도 있다고 하네요. 아, 그런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분양가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봉담 프라이드 시티는 5월에 분양이 예정되어 있어서 아직 분양가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해요. 4월 중순쯤에 그 분양가가 나온다고 하는데, 혹시 인근에 먼저 분양한 단지나 뭐 시세를 비교할 만한 가격을 좀 전망해 볼 수 있는 요소가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예. 동탄 신도시 이제 과거 모습을 한번 비교를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봉담지구에도 이제 갓 새롭게 이제 공급되는 아파트들이 이제 생겨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규 택지 개발이
초반 단계에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봉담지구의 작년도 하반기에 두 개의 단지를 좀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 S클래스였죠. 둘 다 2020년 8월에 중 S클래스 에듀파크 단지에서는 전용 84제곱미터가 3억 5천에서 3억 6천 선에 분양이 진행이 됐고, 그리고 12월에는 전용 99제곱미터가 4억 2천 선에 분양이 됐었습니다. 지리적으로 상당히 프라이드 시티와 이제 가깝게 있었던 그런 단지이기 때문에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데, 아마도 이 가격을 기초로 봤을 때는 4억을 기준으로 해서 프라이드 시티의 전용 84제곱미터의 분양 가격이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가격을 한번 추측을 해보고, 실제 아직까지는 기간이 좀 남아 있으니까요, 입주자 모집 공고 발표되는 그 시점에 확정된 가격을 갖고 이 단지에 대한 분석을 다시 한번 또 해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예측되는 가격, 뭐 4억을 기준으로 한 그 가격을 놓고 봤을 때, 수원 쪽, 수원과 바로 맞닿아 있는 곳이기 때문에요. 수원 쪽의 그 시세, 그리고 같은 화성시 안에서도 동탄과의 시세를 비교를 했을 때, 다른 지역들의 전세 가격 그 이하의 수준, 그 정도의 분양 가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실거주를 바라보시는 뭐 많은 직장인들,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84제곱미터 기준 4억대를 말씀하신 거죠. 네. 서울 아파트 가격만 보다 보니까 뭐 반도 안 되는 가격이라서, 그렇죠, 확실히 가격 메리트가 느껴지고요. 뭐 인근에 산업단지나 뭐 직장이 있는 수요라면은 한번 눈여겨볼 만한 분양 정보였습니다. 오늘 머니앤더시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알싸한 분양 정보를 확실하게 분석한다. 분양 올림픽. 한발 앞서 이슈를 말한다. 부동산 이슈앤 브리핑. 머니에스와 함께하는 부동산 정보. 머니앤더시티. 누구나 다 될 수 있는 건축주만의 프로젝트. 건축주 프로젝트 세미나.